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원딜 상황별 템트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직 모르고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요즘 원딜 버프 먹고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도란의 방패, 도란의 검이 많이 갈리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신 분들 중에 원딜 아직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란의 방패가 좋다 생각하는 게 이게 도란의 검에 보면 공격력이 붙어 있어도 도란의 검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도란의 방패를 살펴보시면 맞으면 피가 차고 애초에 피가 차는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도란의 방패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진짜 훨씬 더 좋아. 유지력이 좋아. 유지력이 훨씬 좋아. 훨씬. 그 다음에 뭐 숙련자분들은 이럴 때 가시면 돼요. 뭐 상대방이 견제가 유성처럼 멀리서 던지는 캐릭터가 있다. 뭐 토킹이라든지 견제도 빡세다. 그럴 때 도란의 방패 가시면 되고 도란의 검은 그냥 내가 무난하게 뭐 그런 캐릭터도 없고 뭐 상대방 뭐 서포터가 탱커 서포터에다가 뭐 내가 라인 좀 확실히 이길 수 있다. 그럴 때 도란의 검 가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수학의 낫이 있어요. 수학의 낫은 체력이 안 올라가서 라인전 하시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한번 가보세요. 수학의 낫은 라인전에서 죽어도 안 싸울 것 같아. 진짜 그런 판이 있어요. 아니 이게 게임 들어가기 전부터 알아. 숙련자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. 게임 하시다 보니 조합을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싸울 것 같은데 조합이? 그럼 상대방 언제 도란검 시작하고 아무것도 이득 못 보잖아? 그럼 수학의 낫이 이득이야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두 번째로 수학의 낫 갈 경우가 있어. 어떨 때냐? 내가 집을 갔는데 한 600원 정도가 있어. 돈이 애매해. 거기서 도란검을 하나 가냐 수학의 낫을 가냐인데 난 솔직히 나 라인전 이기고 싶으면 도란의 검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롱소드 가는 캐릭터는 롱소드 가도 되겠죠?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수학의 낫 가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아이템 템트를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철형인의 검을 갈 때는 철형인의 검이 뭐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철형인의 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치유하는 스킨이 있어요. 소라카가 우리 팀 치유를 100 해줘요. 힐을. 그러면 이 철형인의 검이 가면 반감소가 돼서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철형인의 검은 언제 가냐? 힐 해주는 애들. 문도박사. 문도박사가 힐 해주냐? 그런 거 아닌데 자기 치유하는 애들이 있을 때도 가는 거예요. 문도박사 궁을 쓰면 자기가 피어 오르고 아트로스, 일라오이, 피오라, 사일러스, 블라디, 소라카, 유미 이런 거 있을 때 철형인의 검을 가는데 아 땅원이 철형인의 검은 언제 가야 되니 좋아요 이러는데 예를 들어 소라카 유미일 때 첫 번째 코어도 나오기 전에 먼저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철형인의 검을 먼저 갈 때는요 내가 철형인의 검을 가도 딜이 나올 것 같은 캐릭터들이 있어요. 바루스 같은 것도 잘 나오고요 뭐 칼리스타 이런 것도 잘 나와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치명타 가는 캐릭터들 있잖아요. 자야 케이틀린이 먼저 이런 거 사면 템이 느려지니까 그런 친구들 사지 말고 뭐 치명타 템트리 안 가고 먼저 몰락이나 뭐 바루스 같이 포킹 이런 거 되는 캐릭터들은 먼저 사시면 좋은데 문도박사, 아트록스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2코어 나오고 뽑는 게 훨씬 좋아요. 제가 1코어 나오고 뽑으면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애매해요. 왜냐면 저런 애들은 합류 안 할 때가 많아가지고 한 2코어 나오고 철형인의 검을 올리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철형인의 검 상위템이 최후의 속삭임이 합쳐져서 그 템을 필멸자를 가는데 바로 사실 필요 없어요. 웬만하면 철형인의 검을 올리고 이 철형인의 검은 냅두고 나머지 코어템 올리고 마지막에 올리시는 게 좋은데 진짜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예를 들어 문도박사가 너무 컸어 그럼 철형인의 검을 쭉 올려도 돼 그대로. 근데 블라디가 컸다고 블라디가 방어력이 높은 건 아니니까 쭉 올릴 필요 없다는 거지.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은 수은은 어떨 때 가냐 수은은 정확히 시시기를 풀어줄 때 가는데 확정 시시 특패 골카 말자 궁 피들스틱 공포 이럴 때 가요. 근데 그럴 때도 있어. 뭐 사소한 시시기 하나 맞아도 위험할 때 그럴 때 가는 거예요. 수은은 언제 가냐 1코어 나오고 바로 가도 돼 아니면 2코어 나오고 1코어 나오기 전에 몰리면 엄청 딜러스 나고요. 수은 상위템이 있어요. 시미터 그 시미터를 맨 마지막에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. 맨 마지막에 수은 정말 중요해. 이런 게 있어요. 롤은 잘 크면 잘 큰 사람만 노려.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시시기 하나만 맞아도 죽는다는 거 누가 몰라. 알 거야. 아 이거 하나 맞아서 죽었다. 그럴 것 같을 때 섞어. 잘 큰 사람이 안 섞는 경우 많아. 그냥 딜만 쭉 가는데 잘 큰 사람은 잘 커서 딜이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조그만 그 방템 하나 섞는 거 진짜 중요하니까 순 잘 판단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AD 암살자가 많을 때 뭐를 추천하냐 닌자탑 신발. 닌자탑 신발이 기본 피해랑 심프루를 막아요. AD 데미지를. 그래서 광전사 대신에 닌자탑 신발 갈 때가 많은데 이건 언제 가냐 솔직히 저는
못 컸을 때 닌자타 신발 가는 거 별로라 생각해.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 못 큰 사람이 잘 노려지지도 않고 노려줘도 닌자탄 가서 사나 안 사나 어차피 차라리 못 컸으면 딜 가서 빨리 딜 놓고 뒤지는 게 낫지, 그죠? 근데 잘 컸을 때는 닌자탄 신발 가야 돼. 왜? 예를 들어 제드 같은 거 있을 때 비용 피해량 12% 막으면 되게 좋기 때문에, 그죠? 닌자탄 신발. 그래서 광전사 할 타이밍에 닌자탄 신발 가시면 되게 좋고요. 닌자탄 신발 가고 요즘 템트리가 바뀐 게 죽음의 모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코어나 4코어쯤에 뭐 죽음의 모드 올리셔도 되게 좋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가인을 올렸던 캐릭터들이 죽음의 모드로 가면 더 좋다 이런 느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그 다음에 AP 암살자가 있을 때 블라디, 아칼리, 르블라 이런 게 있겠죠? 그러면 주문 포식자 올려요. 주문 포식자 쭉 안 올려도 돼. 바로 올리는 분들도 있거든요. 쭉 안 올려도 돼. 주문 포식자 올려. 그 다음에 죽음의 무도 올려봐요. 요즘에 죽음의 무도가 좋아가지고. 그래서 죽음의 무도 올려도 되게 좋기 때문에 한번 제 말 믿고 한번 올리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탱커가 많을 때 템을 뭐 가냐, 라위 체외 속삭임을 가는데 이 체외 속삭임을 갈 때 바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. 탱커가 많다고. 그런 거 말고 한 3코어나 4코어쯤에 올리시면 되게 승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아이템 틈틀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. 근데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알고 있는데도 몰랐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, 그죠? 항상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